나는 뒤도 안 들어봤어. 춤춰? 갈 수 있다. 빨리 이부터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어디 나와 있죠? 지금 시청자 오랜만에 나와 있습니다. 미팅의 성지긴 한데 저도 처음 가봤거든요. 저도요. 저희가 오늘 뭐 하려고 이렇게 모였냐면은 메가스터디 목표 달성 장학생분들께 이제 미팅을 하기 위해서 모여버렸는데 저희가 오늘 또 각자 대학이 다 다른 만큼 각자 대학 생활도 얘기해보고 일상적인 얘기 같은 것들 하면서 잘 지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미팅을 하려고 도착을 했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같이 들어가서 이제 미팅 3대 4. 4. 아,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한 분이 원래 더 계셔야 돼서 4대4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빠지게 돼가지고 3대3 미팅 지금 진행하러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그러면 자기소개 할까요? 전 내 저희부터. 아, 네, 좋습니다. 저 그게보다 아, 저는 서울대학교의 재학생 5년생이고요. 카톨릭대학교 외과의 기아티스 김상현 홍대 야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하스 재학 중인 공사년생 손형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형관대 구조관리라고 다니고 있는 05년생 소속입니다. 서강대학교 영문학부 재학 중인 공사년생 김이나입니다. 저는 2월대 미래성장학과 재학 중인 05년생 윤서진입니다. 저는 서울대 음악학과 재학 중인 04년생 김은서입니다. 일단 뭐라 해야 되지? 내가 메가스터디를 엄청 잘 사용했었어요. 모든 과목을 저희가 메가스터디 선생님 걸로 사용했었어요. 다른 팟사이트 패스를 끊지 않고 거의 다 메가스터디 걸로 해결해가지고 메가스터디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도 했고 그리고 뭐 해야 되지? 메가스터디 목표 달성 장학생이라고 공식 멘토링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흔치 않은 그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런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일단 썼는데 됐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들으면서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썼죠?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재수 때 메가스터디 학원을 다녔는데 그러면서 메가스터디 플래너를 쓴 거야. 근데 나는 그걸 엄청 활용을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메가스터디에 대한 부심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메가스터디 인강을 많이 듣기도 했고 그래서 메가스터디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하길래 딱 지원을 해봤지. 내가 메가스터디 뭔가 대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엄청 열심히 썼어. 근데 나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했거든. 그 면접을 전화 면접을 봤는데 내가 그때 엄청 떨리면서 봤어. 열심히 봤는데 이제 너무 좋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 돈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저까지 챙겨버리는. 우리 기술을 기술원에 해가지고 이게 내부 그걸 공부만. 아 맞아 기술과. 그러겠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장학생이 쓰는 글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유일한 일탈 느낌. 근데 재수학원 제도도 되게 비슷한 게 인터넷이 다 막혀있어. 한쪽도 못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못하니까 메가스터디 칼럼을 한 번씩 보면서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다 이런 그렇게 보면서 아 나도 해야지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와 수험생활 때부터 꿈꿔왔던 그 근데 나 과가 진짜 너무 궁금해. 다들 왜냐면은 의예과 당연히 궁금할 거고 사람들이 음악도 엄청 궁금할 거고 미상학도 엄청 안 들어가서 궁금할 거고 맞아. 글로벌 리더? 일단 너무 궁금해. 학과 소개 한 번만. 좋다. 나는 글로벌 리더학부 재학 중인데 뭔가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뭐 글로벌한 리더십을 기르는 학과야? 이거랑 이제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정치외교학과 아니면 진작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 법학과 후신이야. 진짜 전신이 법학과야. 근데 이제 법학과에다가 자유전공학부의 기능을 조금 썼거든. 그래가지고 일단 경제도 배우긴 배웠는데 일단 주된 게 이제 법무 트랙이랑 정책학 트랙으로 나뉘거든. 그래서 학과제가 아니라 학부야. 그래서 글로벌 리더 학부. 과장 소개를 한번 해볼까? 과장! 이걸 맞춰서 과장. 아, 과장! 진행, 대박! 진행력이? 제 로고를 봐주셔야 돼요. 업하면은 과장 상징으로 떠오르는 거. 우와!
이게 이제 잘 보면은 밑에 책이 책이 깔아져 있고 GL 있어 글로벌 리더. 여기 GL이구나. 그래서 이제 학생의 선배님이 로고를 만드셨어요. 이게 진짜 과장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과장을 들고 있는 학번이 23학번이야 24학번만. 레어템이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글로벌 리더 주셨어요. 일단 나는 서강대학교 영문학부인데. 영문학 부인 이유가 있어. 어, 진짜? 어, 우리 학. 리액션 너무 좋아. 나 생각 들으니까 좀 그렇더라고. 말하고 싶은데 만드는 게. 어, 너무 좋아. 아니, 우리 학교는 그 영문이랑 미문으로 나뉘어. 미국문화 전공이 따로 있어. 그래서 거기는 약간 회화나 진짜 프리스피킹을 많이 하는 그런 학과야. 그래서 1학년 때는 탐색을 하고 2학년 때 고르는 거야. 학부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 했잖아. 영문이랑 미문. 언니는 뭐 생각 중이야? 나는 완전 입학할 때부터 미문. 아 진짜? 어, 왜냐면 나는 어렸을 때 미국에 살다 와가지고 뭔가 한국보다는 그 미국적인 그런 분위기에 조금 더 익숙해 있지 않나 스스로 생각을 해서 미문을 입학할 때부터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근데 진짜 거기 잘 맞겠네. 어 맞아. 나는 뒤도 안 들어봤어. 이상입니다. 난 미래산업학과 궁금해. 약학과가 원래는 이제 2년 학교를 다니다가 PT 시험 가가지고 입학하는 거. 어 맞아 맞아. 근데 이제 22학번부터는 1학년부터 약학과를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학교가 문과생을 뽑기 위해서 미래산업학과라는 거를 하나하고 개설했단 말이야. 문과인데 그래서 그 약대를 갈 수 있게 된 거. 원래 약학과는 90명인데 미상약은 30명이라서 엄청 동독하고 엄청 신하겠다. 그럼 반인데? 어 그거 6년 동안 하니까. 와 맞네. 그래서 약대보다 미상약이다. 우리는 제일 시작하기 앞서 좀 오해를 해줘야 되는 게 음악학과가 아니라 음악학과야. 음악학을 배우는 거? 음악학과야. 그러니까 음악학이라는 게 우리는 실기가 없이 음악적 아름다움이나 음악적인 소양, 음악적 소양이랑 좀 비슷해. 우리는 완전 소속 거라서 우리는 8명을 뽑아. 예? 진짜? 한 학번에? 한 학번에 8명을 뽑아. 그러면 동기가 8명인 거야? 너 빼고? 혹시? 그래서 거의 완전 가족처럼. 진짜? 대박이다. 재밌겠다. 쓰는 그냥 복잡해. 학과가 1학년 때는 거의 단과대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를 이게 경계가 없고 단과대 안에 3개 학부가 있는데 단과대 위주로 하다가 2학년 때 이제 각자 전공들을 선택하면서 이제 송도 갈 사람, 송도에 남을 사람 남고 신촌 갈 사람 신촌 가고 이런 거. 송도 남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송도에 남는 게 아니었네. 정말. 신촌 갈 수 있다. 여기서 해명한다. 진짜. 아, 송곡동 사람이야. 근데 옛날에 나 정우학 같은 거 하나 안 가라서 거기 좀 그래서 진짜 송곡중 왔어. 어, 그럼 이건 뭐야? 송곡중 구미여상. 네, 저희 때까지 3대4 모의 미팅 이렇게 영상 찍어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미팅을 진행해 나가는지도 말했고 그리고 어떤 게임을 미팅에서 하는지까지도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미팅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저희 대학생활 관련된 거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서 수험생분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좀 재미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앞으로도 저희 메가스터디 목표 달성 장학생 20기는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콘텐츠들 많이 만들어낼 테니까요. 앞으로도 잘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팅! 네, 안녕!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점수가 오르지 않는 순간도 있고 계속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고 있으니까 자신을 믿고 끝까지 달려나가시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